안녕하세요. 엄마의 가정식 수녀엄마입니다. 오늘 저는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요. 김밥을 만들어 보겠어요. 냉장고 각 가정에 있는 재료들만 넣어서 만들어도 맛있고요. 저는 저희 시금치랑 뭐 당근이랑 어묵, 햄, 뭐 단무지, 계란 가지고 꼬마김밥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시금치에다가 소금 한 1티스푼 정도만 넣어주고요. 참기름 한 스푼 넣어주세요. 참깨를 조금만 넣어주세요. 계란에다가 소금 1티스푼 정도 넣어주고요. 밥에 간을 조금 해줄 건데요. 저는 밥 세 공기 정도 준비했고요. 한 티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고요. 김은 4분의 1로 잘라서 말아주겠어요.
참기름을 위에다가 이렇게 살살 발라주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.